전기전자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임피던스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개념도 잘안 잡히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면 교류 신호를 방해하는 저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파수에 따라서 변하는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파수나 또는 저항 같은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들로 문장을 만들면 우리가 더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피던스 그러면 주파수에 따라서 변하는 저항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임피던스라고 하는 말, 그거에 대한 설명들은 많은데 그것이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은 잘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어 설명부터 제가 잠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ANC라고 하는 어미가 붙으면은 이거는 명사화된 거죠. 명사. 이거 명사예요. 근데 이제 어떤 뜻이냐? 이게 어떤 동사에서 파생됐냐면은 임피드라고 하는 데서 뜻이 파생이 된 거예요. 명사로 된 거예요. 이게 동사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방해하다, 지연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방해하다, 지연시키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사가 되면 방해, 그 다음에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설명하는 교류 신호에 대해서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라는 뜻, 그런 뜻에서는 방해라고 하는 뜻이 드러나죠. 그 다음에 지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동소자 그러면 RLC가 있어요. 저항, 그 다음에 코일, 캐패시터. 그런데 저항은 교류와 직류에 대해서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성질은 어떤 저항 값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코일하고 캐패시터는 주파수에 따라서 값이 바뀌기 때문에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캐패시터하고 코일은 전압하고 거기에 이제 인가되는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이 차가 생겨요. 전압과 전류에서 어떤 값을 기준으로 어떤 게 늦다, 빠르다, 지연 관계에도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피던스 할때 방해 지연, 그런 건 아주 적절하게 잘 명칭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피던스 그러면 방해, 지연, 그런 뜻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빠를 것 같아요. 임피던스의 일반식을 한번 쓰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몇몇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LC 회로를 해석할 때 이게 저항이고 코일에 대한 식이고 이게 캐피시터에 대한 식이에요. 교류가 들어왔을 때 어떤 성질을 갖느냐, 그렇게 할때 이걸 임피던스라고 해요. 흐름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파수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는 거니까 RLC 회로에서 전체의 임피던스 Z는 이렇게 써요. 레지스턴스 해가지고 저항 성분, 그 다음에 요거를 리액턴스라고 하죠. 리액트라고 하는 게 어떤 동작에 대해서 재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코일하고 캐패시터는 어떤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방출하고 어떤 그런 기능들을 해요. 교류가 들어갔을 때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데 그거를 리액트라고 하고 이거를 명사화 시켜서 리액, ANC가 붙으면 명사화 된다 그랬죠? 그것을 리액턴스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은 저항, 레지스트가 저항이니까 그 저항에 ANC를 붙여서 그냥 저항. 이건 교류하고 직류일 때 뭔가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부분 코일하고 캐패시터가 변한다. 이것을 리액턴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왜 J라고 하는 게 붙었냐? 뭐 오메가도 물론 왜 붙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J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성질들을 파악하면 이 식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도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J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J의 성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J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우리가 허수를 쓸때 I라고 해요. 허수. 이걸 허수라고 그러죠. 허수인데 요거를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 이제 수학자들이 뭐 계산하다가 루트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실수에서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다. 그럼 제곱하면 4가 되죠. 제곱하면 다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안 나와요. 근데 얘는 루트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이거 벗겨지는 거예요.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게 이제 수는 나오니까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1, 하나, 둘 이런 거는 우리가 금방 알아채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m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1m 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루트 마이너스 1 이러면은 루트 마이너스 1개다 그러면 언뜻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 방법 서설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은 이거는 상상적으로 있는 수다 그래서 이메지너리 넘버라고 했어요. 이미지너리 넘버 그리고 상상적인 수다 그래서 이거를 허수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새가 없는 줄 알았는데 현대 학문 분야에서 여러 군데 쓰이는데 전기전자에서도 이게 쓰여요. 이걸 도입하면은 쉽게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수학은 실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기전자에서 도입하게 되는데 그럼 허수라고 하는 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길래 전기전자에서 쓰이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감을 한번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수의 성질, 전기전자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실수축이고요. 실수에 허수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허수축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를 생각해보자 이거죠. 1 곱하기 j, i라 그랬죠? 1 곱하기 j를 생각하면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이거는 그냥 j가 되죠. 1 곱하기 j는 j. 이건 뭐 아니까. 이렇게 해서 j가 됐어. 그러면 j 곱하기 j를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루트 마이너스 1의 좌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다시 실수로 돌아왔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돌아왔어요. 여기다 또 j를 또 곱해보는 거예요. j 곱하기 j 곱하기 j. j를 3개 곱하면 마이너스 1에다 j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j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j가 또 곱해보자 이거죠. j 곱하기 j 곱하기 j 곱하기 j는 마이너스 j에다가 곱하기 j니까 j j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 1이 되겠죠. 다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기전자에서는 j를 회전 연산자라고 그래요. 연산자는 두 항을 어떻게 하라 동작시키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회전 연산자라고 그래요. 이거를 곱하기만 하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래다가 j를 곱하면 허수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 또 j를 곱하면 실수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다 j를 곱하면 허수축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시간축으로 쭉 피면 어떻게 되죠? 교류가 되겠죠. 그럼 뭔가 교류를 해석할 때 쓸모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걸 한번 도입하자고 했죠. 그래서 L하고 C라고 하는 것은 교류적으로 성질이 바뀌는 거니까 J를 일단 붙이자 이거죠. 그래서 J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J만 붙이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주파수가 있잖아요. 교류는.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같이 붙였어요. 이거를 하나의 연산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교류기 때문에 붙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J에 대해서 뭔가 또 우리가 밝혀야 될 게 있어요. 캐피스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캐피스터는 Q는 CV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메 곱지에서 R은 저항은 I분의 V였어요. 전하가 단위 시간에 얼마나 흐르느냐. 그러면 전류가 된다 그랬죠. 전류. 근데 이거를 I라고 생각해 보자. C가 본질적으로 저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보냐면 이거를 I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걸 넘기면 C분의 1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I라고 보면 C분의 1이라고 하는 저항 성분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C분의 1. 이거 저항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주파수 교류적으로 생각하면 J 오메가 C분의 1. 이거를 우리가 임피던스 성분이라고 보자 이거죠. 그럼 J 오메가 C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다시 쓸 수가 있죠. R 플러스 J 오메가 L 플러스 분모 분자에다가 J를 곱하면 J 곱하기 J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C J가 되겠죠. 그러면 R 플러스 J를 앞으로 꺼내놓으면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해 줘야 되는데요. 캐피시터와 코일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위상차가 좀 있게 돼요. 90도 차가 나는데 그것이 어떤 게 빠르고 어떤 게 늦는지 코일과 캐피시터에서 각각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허수를 생각했는데요. 허수하고 이 캐피시터와 코일의 임피던스에서 우리가 그거를 직관적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피시터의 임피던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J오메가 10분의 1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보냐면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가 늦냐 빠르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는 J가 분모에 있으니까 이거를 분자로 끌어내기 위해서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J를 곱해요. 그러면 J 곱하기 J는 마이너스 오메가 C가 되고요. J를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이 돼요. 마이너스 J라고 할 때 우리가 곡선평면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J죠. 단위로 생각할 때, 1로 생각했을 때 전압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캐피시터 같은 경우는 전류가 빨라요. 이게 빠른 거죠. 위상이 90도.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빨라요. 그럼 코일 한번 볼까요? 코일은 J오메가 L이니까 이건 ZL. 코일에 대한 임피던스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J니까 J는 여기죠. 그래서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가 90도 늦은 거예요. 캐피시터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르고 그 다음에 코일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는다. 그러면 캐피시터하고 코일의 전류하고 전압의 위상차 막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지 말고 요거를 보고 복소 평면을 생각하면 전압이 늦다, 전압이 빠르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코일과 캐피시터가 주파수에 따라서 저항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게 중요하죠.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회로가 있을 때 코일하고 캡이 있다 그럴 때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런 걸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이걸 보고 그래서 그걸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캐피시터 임피던스는 J오메가 10분의 1이라 그랬죠.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J는 빼도 돼요. 그래서 J를 빼고 오메가는 2파의 FC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럼 회로를 로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캐피시터가 하나 있어요. 로드에 걸리는 전압을 VL이라고 치고요. 이거 C가 되겠죠. 이거를 하나의 저항으로 놓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RC라고 생각하자 이거죠.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저항이니까 우리가 전압분배 회로에서 안 것처럼 VL이라고 하는 것은 RC 플러스 RL에 걸린 전압입니다. RL에 걸린 전압이 입력 전압 이렇게 되겠죠. VL은. 자, 그럼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제로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아, 그러면 그 추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제로다. 제로일 때 임피던스, 저항은 얼마냐? 제로라고 하는 것은 DC가 인가될 때에는 F가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캐피시터의 저항,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냐 하면 제로분의 1이니까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가 되니까 이게 저항이라고 하면 생각하자고요. 그럼 무한대가 돼요. 그럼 무한대하고 RL이 있을 때 전압은 여기 다 걸리겠죠. 그래서 직류일 때는 이게 건너가질 못해요. 캐피시터를 건너가지 못하고 여기가 제로볼트가 돼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만약에 무한대가 됐다. 엄청 크다. 그랬을 때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이게 작아지죠. 그 주파수가 무한대가 되면 저항이 제로가 돼요.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보낸 전압이 여기 다 걸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항 성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쇼트 회로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저항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캐피시터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항이 작아진다. 그리고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항이 엄청 커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일은 그 반대로 되겠죠. 코일은 J오메가 L인데 이거를 2파이 FL로 넣고. 자, 그러면 주파수가 DC가 들어왔다. DC가 들어오면 주파수는 제로예요. 그러면은 DC가 들어왔을 때는 인덕턴스의 저항은 제로가 돼요. 그래서 전압이 여기 다 걸려버려요. 근데 주파수가 높다. 주파수가 무한대다. 그러면 저항이 무한대가 되죠.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죠. 그러면 여기 저항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을 때는 전압이 여기다 걸려버리고 여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주파수가 높으면 여기는 전압은 제로예요. 안 나가요. 그래서 캐피시터하고 코일은 주파수가 높을 때 낮을 때의 임피던스 저항이 얼마큼 되느냐 그랬을 때 반대로 동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캐피시터하고 코일은 주파수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그걸 임피던스라고 했죠. 그런데 코일하고 캐피시턴스는
주파수에 따라서 그 저항값이 바뀌는데 반대로 작동해요.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높을 때 코일은 저항이 무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캐피시터는 저항이 제로가 되고 이렇게 반대로 작동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회로를 보실 때 직관적으로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겨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뭐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